너희들도 막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내 이득만 보자고 계속 이렇게 이게 진짜 나도 방송상 뭐 함정수사로 뭐 몰카입니다 이러고 싶은데 아 진지하게 말을 하자면 좀 나도 정이 좀 많이 떨어졌어 어 진짜로 너희가 잘못해서 해체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런 구조가 된 게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제발 가랑이 기, 한 번만 기게 해주십시오 아 아니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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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 형들 반갑습니다 왜 왔냐고요? 아니 뭐 저기 있어서 뭐해 솔직히 난 속상하지 기분도 좋지 않고 그리고 자꾸 저기 있으면 그냥 다른 멤버들 탓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저는 근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뭐 이제 끝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아 근데 이것도 블리 누나가 여행 갔다 와서 사준 건데 아쉽네 진짜 이런 말 해도 돼 형들? 19 걸렸으니까 잼민이들 없지 아 나 X카트에서 편의점에서 담배 사서 폈어 아프리카 적응하고 지금 방송하는 게 재밌고 무현타 계속 하고 싶고 시원 섭섭도 아니야 그냥 섭섭이야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니 존나 열심히 했는데 눈 뜨니까 해체돼 있네 경아야 근데 뭐라 해 뭐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뭐 뭐라 해야 이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여보세요? 아 말해 실패 형 진짜 나 진짜 진심이었다 진짜로 나 진짜 존나 열심히 했어 형 진짜 고생했어 지수야 그게 끝이야? 뭐라고 그래 그러면 뭐 끝일 수 있지만 진짜 행복했다 진짜 알겠어 지수야 넌 진심이었어 나 진짜 존나 진심이었어 형 진짜로 오늘 남캠 옷 가져가라 그래서 존나 집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는 옷 다 가져갔잖아 나 K춤도 연습하다 갔어 집에서 아 말 진짜 그거 아니잖아 김봉준 고생했어 지수야 아 아 이거 아니잖아 맨 처음엔 솔직히 아 이게 내 몰카는구나 속아줘야겠다 근데 점점 갈수록 약간 찐텐나는 거야 케이크가 안 들어와 그냥 씨발 원래 이쯤이면 케이크 들어오고 장지수 몰카 성공 이거 해야 되거든? 그냥 척척없이 얘기할게 6층에 있다가 멤버들이 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야? 진짜야? 막 이러는 게 그 멤버들 아무도 잘못한 거 없거든? 그냥 괜시리 뭔가 기분 나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너네 때문이잖아 막 이렇게 탓할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집 왔어 왜냐면 저 멤버들도 다 존나 열심히 했거든 연애할 때도 화가 나잖아? 그럼 그냥 자리를 피해 조금 화를 삭혀 화를 삭히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옳은 대화가 오가잖아 서로한테 괜히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때서도 뭔가 섭섭해 예를 들어 그럼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쉬울 뿐이지 솔직하게 말하면 내 몰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이적해도 존나 열심히 했잖아 나 신인상 9위도 들었잖아 김봉준 당신이 열심히 하라 그래서 요새블리 전화 왔어 네 블리님 왜요? 한잔합시다 아이씨 뭔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당신 술 좋아하잖아요 이제 납니다 이거야 우리? 야 진짜 블리씨 좋아했어 블리씨가 준 위스키도 마시고 있어 지금 취했네 나 당신이 준 발렌시아가도 아껴 입어 박팍 입어 박팍 아껴서 똥된다 마지막으로 한잔 하자 너무 늦었어 2시야 2시 나 아까 어제 소화 안 돼가지고 소화제 먹고 타이레놀 두 알 먹고 버티다가 얘기하고 가는 거야 블리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뭐? 데멘터 들어올래? 아니 진지하게 말해도 돼? 진지하게 말해줘 진지하게? 진지하게 말해줘 그 술 냄새 나니까 꺼지고 그냥 위에서 코창이나 내 옆에서 해 진짜? 어. 왠지 윤종형이 배고프지 존나 배고프다고 빨리 아침에 보고해 뭘 출발을 해 형들 내가 이 뒷배경을 김봉준 따라하려고 맡긴 거 아니야 어떻게든 붙박이 형들한테 최대한 비슷한 그림 보여주려고 내가 정말 아오리 또님한테 개인톡 쪽지 보내면서 왜 계속 뒷배경 바꿨는데 아... 이게 뭐라고 내가 너무 적이 많았나 보다 그냥 사람한테
아, 내가 너무 쓸데없는 적이 많았나 봐. 그냥 뭐 해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가보겠습니다. 근데 네. 고생해서 가서 푹 자라. 가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좀 이렇게 막 큰일이 있으면 기분 전환 겸 머리를 좀 바꾸거든요? 한 2, 3일 동안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적 자체를 또 봉준이 형 덕분에 했잖아요. 재밌는 컨텐츠들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야. 무엔터 멤버들 데리고 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. 그래서 쪽지도 그냥 존나 왔어. 맨날 애들 캠방종하게 냅둬라. 1월 9일에 이적해가지고 벌써 9개월 정도를 했더라고요. 좀 술 먹으면서 한 3일 정도 쉬었거든요. 진짜 진탕 먹었어 혼자. 방송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오바떠냐 막 이런 쪽지도 개 많이 왔어 진짜로. 근데 저는 사실 좀 그 정도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약간 사람에 대한 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. 무엔터라는 곳에서 소속감도 좀 강했던 것 같고 저도 뭐 열심히 해서 오히려 본상이나 시상식 가서 뭐 신인상이라도 받는 게 오히려 이제 봉준이 형이 좀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그리고 이제 뭐 봉준이 형이랑 뭐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. 또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또 제 카톡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연락은 따로 안 했고 그냥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귀국하고 좀 쉬고 있을 때 그냥 고마웠다라고 카톡 하나 보내고 싶어서. 고마웠잖아. 나는 고마운 입장이니까. 그리고 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. 크루 들어가라 뭐 어떻게 해라. 내가 그래서 무엔터에서 그래도 잘 했나봐. 뭐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. 한 4개 정도 왔는데 아, 테무레이브를 재밌게 봤나? 엑셀에서 2개가 왔고 돈은 더 뭐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요. 저는 뭐 엑셀도 뭐 존중은 하지만 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컨텐츠 하고 싶고요. 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뭐 보라랑 이렇게 하는 그런 데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까지 좀 그 무엔터의 좀 잔상이 좀 진한 것 같아요. 혼자 해보고 싶어서 문알이 오면 좀 기다리겠습니다. 저는 김봉준 때문에 아프리카 왔고 김봉준 때문에 아프리카 하고 있는 거라. 그래서 사실 베트남을 가려고 했었어. 취해가지고 그 베트남 티켓을 예매하고 있더라고. 좀 정신을 차렸고 고! 무엔터 이제 컨텐츠인데 관상특집 뭐 있대요? 이제 BJ 봉준님이랑 BJ 체인님, BJ 우질님, 난나님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일 것 같아요. 네. 아 그리고 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진짜 진지하게 지상이 형 7층에 있는 걸로 그만 좀 이간질 하세요. 그 사람 거기 나가면 갈 데도 없어. 나는 집이라도 있잖아. 난 지상이 형 너무 좋아. 난 지상이 형이랑 앞으로도 방송 자주 할 거야. 어쨌든 뭐 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봉준이 형한테 끝나고 카톡을 보냈어. 10월 4일 날 형 고마웠어 진짜 내가 덜 잘할걸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보냈거든. 바로 답장 왔어. 바로 1분 만에 자주 볼 건데 뭐 아예 못 볼 사람처럼 그러노. 아씨 테무레이블 조만간 하겠네 이거. 이 정도의 장문? 솔직히 감동이야. 근데 내가 이때 많이 취했나봐. 내가 답장을 뭐라 보낸 줄 알아? 응. 이렇게 보냈어 답장을. 이제 뭐 새벽에 저렇게 보낸 거니까 장난친 거지. 와 아직도 킹으로 저장돼 있네. 전 멤버들이랑 이제 뭐 보고 싶을 때 그냥 합방하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딱 이제 12월 연말에 딱 시상식 올라가가지고 그냥 반갑습니다. 나 김봉준 준 너 덕분이야. 야 정장 입고 그 머쓱한 표정 가짜 이빨 이렇게 보여주면서